그리고 나 버린 전처한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너가 알았으니 복수도 됐다. 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어갔어요. 이게 말이에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간 상식으로. 가운시녀의 라디오 점집. 제목, 나와 자식보다 상간녀를 더욱 사랑한 나의 전남편. 제목만 봐도 화가 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이런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어린 나이에 재혼남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보는데 저보고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 아이가 제 눈에는 너무나 이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바람이 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바람은 피지 않고 가장적일 것 같아 살게 되었습니다. 일당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이 없어 제가 알아봐준 사람들과 만나 돈도 좀 풀렸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해보고 싶다 하여 우연히 지나갔던 길에 문 닫은 가게가 보이더군요. 그곳에 차리면 어떻겠냐며 제가 제안도 했고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일도 했지만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사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배신감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당당하던 사람이 상간녀 소송을 한다 하니 그때서야 빌더라고요. 저에게는 늘 구박뿐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그 여자를 감싸는지 그 여자에게 어찌 그리 다정하게 말을 하던지 보고 싶어 사랑해 등등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었어요. 나한테 왜 그랬냐니까 너 그냥 바보잖아. 그리고 나 버린 전처한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너가 알았으니 복수도 됐다. 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이어갔어요. 이게 말이에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간 상식으로. 뭐라고 하는 말들이 기가 막혀 앞뒤 구분이 안 갔어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쁜 내 새끼들도 안 보이더군요. 죽고만 싶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는 많고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내 가슴 치며 나를 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식당 일, 택배 일등 너무 힘들어서 자격증을 딸까 생각 중입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면 이 나이에 제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제 선물 같은 아이들도 저 때문에 힘겹게 사는 건 아닐지 고민도 되고요. 이대로 몸이 따라줄 땐 택배고 다니고 식당 다니면 일해야 하는 팔자일까요? 사연 잘 봤고요. 사진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 이 사연을 보니까 진짜 읽으면서 사연 읽으면서 여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우쿡쿡 올라와요. 이제 저도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삼족을 면해야 된다. 그런 말도 떠오릅니다. 네, 너무나 가슴 아파 사연자분이 가슴 아파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연 주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감을. 신가물들은요, 빌고 살아야 되는 자손, 남의 예비 무당이란 얘기도 하죠. 이분도 신가물입니다. 신가물들 특징 중에 인간복이 없고요. 배우자 자리가 진짜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셨던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사주에. 재물이 있어요. 재물운이 있어요. 근데 재물운이 있으면요. 내가 재물을 이만큼 모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남자처럼 사셔야 돼요. 진짜 아내는 여자여자하고 사랑받고 싶고 여성스러운 면이 너무나 가득한데 나는 남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많이 외롭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도 기댈 어깨가 없어요. 이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 죄업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본인이 하지 않으셔도 다른 제3의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손에는 피 묻히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셨으니까 살아가는 데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택배, 식당일 어떤 거를 할까요? 하셨는데, 자격증을 딸까요? 솔직히 지금 뭐 필라테스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젊고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고 가르치는 힘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자식들한테 그걸 너무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그맣게라도 내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뭐 반찬 가게든 식당이든 내거 조그만 가게. 그래서 그게 싫다라고 하면요,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전문직으로 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 신간물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면 나중에 좀 노후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나가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업에 뛰어드셔서 우선 일을 식당이든 어디든 본인이 좀 체력이 되실 때까지는 좀 일을 하시고, 조그만 종잣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내 거를 좀 해보세요. 그럼 그때는 조금 돈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간물 때문에 굉장히 안 풀리고 좀 답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적을 좀 내려드릴 거예요. 네. 부적을, 신감을 쭉 누를 수 있는 부적과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게 금전이 좀돌수 있는 그런 부적, 마음의 안정을, 그리고 마음의 안정만 돼서 내가 뭐라도 열심히 또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또이 사연자분은 열심히 뛰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조금 이렇게 종합세트처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문자로 뭐 주소하고 다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해서 부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사연을 읽어드렸는데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여러분께 베풀어서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용기 내셔서 나도 한번 내 얘기를 얘기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해결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이 아래에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사연, 근데 본인의 사진 꼭 첨부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